야야야야 너 소개팅 안 할래? 뭐? 자만추? 아니 그럼 외롭다고 하지 말던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소개해준다니까? 설마 올해도 혼자 벚꽃 보러 갈 거 아니지? 쫄지 말고 한번 만나봐. 내가 잘 되게 도와줄게. 처음에 너무 오래 연락하면 만나기도 전에 지겨워질 수 있어. 솔직히 할 말도 별로 없잖아. 간단히 얘기만 나누고 약속 잡는 정도만. 만나보고 괜찮으면 그때 실컷 해. 너 설마 그러고 갈 거야? 눈을 대체 어디... 남녀 불문 파인우. 결혼식 다녀오셨어요? 각 잡힌 정장. PC방에서 소개팅하냐? 무릎 나온 추리닝. 진짜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깔끔하고 단정한 게 최고야. 좋은 향기로 그에게 나를 각인. 향수 살짝 뿌리고 가는 것도 팁이다. 만나서 미어캣처럼 방황하지 말고 소개팅 루트를 준비해가는 건 어때? 자, 밥은 무난하게 파스타를 먹고 조용한 카페를 가. 약간 인스타 감성? 뭐? 맥주 한잔하지? 야! 완전 그린라이트! 이 사람한테는 절대 애프터 받고 싶지 않다 싶으면 이런 거 먹고. 아, 입 크게 벌리고 먹어야 하는 햄버거. 강제 무건수행하게 만드는 마늘족발 파닭. 사람 참 없어 보이는 김치찌개 닭볶음탕. 아, 그리고 어딜 가든지 좌식 식당은 무조건 피해라. 민망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저는 음료 안 먹었으니까 12,500원 계산할게요. 너무 칼같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1차를 계산했으면 2차는 내가. 훈훈하게 가자. 오디오 비지 않게 계속 말을 걸어.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여행 어디 가보셨어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너무 웃기다. 리액션을 잘해주면 너한테 눈을 못댈걸? 이번 주 주간 아이돌 보셨어요? 거기서 안물 안궁 덕질. 오늘은 제발 참아주라. 전남친이랑 얼마나 사귀셨어요?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부터 뭐 그런 걸 물어봐. 차키 올려두기. 손목시계 보여주기?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거야?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좌우로 어퍼컷 맞고 싶으세요? 정치 얘기 하지 말어. 그의 건치 미소, 듬직한 어깨.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마음에 들었다고 급하게 들이대지 말고 연락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봐봐. 이런데 또 만나자고 매달릴 건 아니지? 애프터 신청은 소개팅 당일 저녁에 하는 게 제일 좋아. 소개팅 중에 했다가 마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좀만 참자.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다 경험이다 생각하고 가. 잘 되면 알지? 꼼꼼히 기다릴게.